블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 저 앞에 가면 교차로가 나오는데요. 교차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쪽은 신호가 있어요. 예, 이쪽은 신호가 있는데 이쪽은 신호가 없어요. 약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넓은 길은 신호가 있고요. 지금 블박차가 이렇게 나와서 좌회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 빨간불일 때. 빨간불에 차들이 멈춰 있죠? 양쪽 멈춰 있을 때, 이렇게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꽝! 그럼 그 과정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깜빡 키고 좌회전하러 갈 거예요. 잭값, 잭값. 자, 여기서 좌회전 들어가는데, 에헤! 지금 여기서도 좌회전 들어가죠? 여기서도 좌회전 들어가죠? 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잭값. 지금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에요. 보행자 없을 때는 좌회전해서 갈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횡단보도 없으니까 좌회전해서 차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차들 멈췄고, 이쪽에는 멈췄는데, 근데 이 차가 정선을 넘어왔어요. 그리고 서 있어요. 서 있어요. 근데 가요. 내가 가는데 출발해서 나를 꽝 때렸습니다.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블박차 보험사는 100대 빵이라고 주장하고요. 상대가 빨간불에 멈췄어야지. 정지선 지나서 횡단보도 지나서 왔더라도 거기 멈춰 있었어야지. 예. 그리고 아직까지 빨간불이 와서 때렸어요. 상대는 신호 위반이죠. 블박차는 신호등이 없으니까 저쭉 직진해 갈 수도 있고 좌회전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블박차 보험사는 아 상대가 아 나는 빨간불일 때 안심하고 좌회전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차 때려서 100대 빵이다. 상대 보험사는 아니다. 블박차한테도 10 내지 20번 잘못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입니까?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 잘못 없습니까? 투표 시작. 블박차 잘못 있다고요? 뭘 잘못했죠? 아니 블박차가 뭘 잘못했어요? 빨간불이면 다른 차들이 다 멈추는 거 생각하고 안심하고 가는데 야 블박차 잘못 있다는 분이 6%나 있습니다. 93%는 잘못 없다. 상대 차가 섰잖아요. 이때 상대 차가 다시 한번요 쭉갈때 신호 위반해서 왔네요. 이 차. 이 신호 위반해서 왔어요. 아 신호 위반해서 왔으니까 저 차가 나는 못 보고 요차 빠져나가면 그냥 직진해서 갈 거야.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내가 들어가면서 빵 해줘야 되나요? 너 오지 마. 요차가 그래 요차 지나가고 또 요차 지나가면은 요두 대만 지나면 요차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도 저차 혹시 모르니까 나를 안 보고 있을 거야. 여기서 빵 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저는 100대 빵이라는 의견입니다. 아, 하지만 여러분들의 6%는 백대빵이 아니고 블박차에서 잘못이 있다고 그러시네요. 요거 보험사가 서로 예, 아,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세요. 야, 이제 뭐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하듯이 네, 블박차 보험사는 DB입니다. 상대 측은 현대입니다. 어디가 2등인가요? 예, 현대가 2등인가요? DB가 2등인가요? 뭐 현대가 2등이었다. 지금 DB가 2등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아직까지 현대가 2등이다. 라는 의견은 있는데, 누가 센지, 네, 소송 가서 한번 잘 붙어보시죠. 이거는요, 분심이 가지 마세요. 근데 또 어느 한쪽에서 분심이, 아, 난 싫어. 분심이 거쳐야 돼요. 네, 버티면은 어쩔 수 없이 분심이 가야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과연 몇대 몇일까요?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지금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네, 사고 나서 경찰서 조사받으면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는 변호사님들을 대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대줬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 선임비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우선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갖다 줘야 돈을 내줘요. 돈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아,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보름 씨, 로드킬 사고 많이 보셨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로드킬 사고뿐만이 아니라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644-0070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